네네네 그렇게 그거 참 좋다는 행복한 믿음이다. 다음주는 내가 얘기거든요. 내가 뺏겨 먹는 거야. 내가 한 얘기를 그냥 바로 그냥 뺏어 먹네. 그럼요. 공유를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현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연은요, 아스테지 국제 여름 축제입니다. 예. 국제 여름 축제. 이게 이제 국내 그 최대 아동 청소년 여름 축제예요. 예. 이게 제가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테지 국제 여름 축제. 일단 포스터. 화병이 아니야. 오! 화병에 꽃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자의 뒷모습인 것 같아요. 맞나? 화자의 뒷모습에 야, 이 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듯. 아, 이거 되게 포스터 너무 이쁘다. 이게 주 사단법인 국제 아동 청소년 연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건데 1993년도 서울 어린이 연극제로 시작됐대요. 그리고 이게 많이 변모를 했구나. 2001년 서울 아동 청소년 공연 예술 축제로 발전하고 이게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이게 국내 우수 아동 청소년 연극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국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아니라 세 분 모셨습니다. 예, 우리 그 조은아 예술감독님 그리고 조은아 안 조은아 예술감독님 박영희 연출님 그리고 이지민 연출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스테지의 이번 여름축제 예술감독 맡고 있는 조은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문에서 배우, 인형소품, 소품제작, 무용, 기타 등등 그리고 연출까지 다 하고 있는 대표 박영입니다. 아, 다방면에 뛰어난 분이 또 오셨네요. 네, 아니 뛰어난 건 아니고요. 그냥 다 해야 되는. 다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1인극단이구나. 네네, 1인 극단.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민이라고 하고요. 비영역 공작단이라는 극단의 대표고, 저는 비영역 공작단은 신생단체라서 연출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진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출한 지 얼마 안 되셨구나.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공연 소개나 또 질문을 또 해야 되겠죠. 일단 조은아 우리 아스테지 예술 감독님께 이제 출연해 주셨는데요. 2022년 이 아스테지 여름 축제 네. 간단하게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번 여름 축제가 저희 30주년 됐어요. 30회. 네. 그리고 이번 축제 주제가 터치 앤 커넥트. 공연 예술로 저희 공연으로 세상을 이어주고 예, 그리고 커넥은 지금 너무 이 코로나로 저희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특히 아이들은 학교도 잘 못 갔고 아이들 친구들하고 소통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이어주는, 네, 마음을 여는 네, 그런 어떤 의미로 저희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총 몇 작품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총 그 해외 공연 2편 그리고 국내 공연 7편 네, 총 9편의 공연이 선보이고요. 와, 우리 박영희 연출님부터 작품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아, 저는 그 방종환 선생님이 1923년도에 안델센의 이야기, 당신이 하는 일엔 낭패가 없지요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의 좋은 내외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각색을 한 작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재각색해서 테이블 인형곡으로 만든 공연입니다. 제목은 그거 참 좋다. 그럼 줄거리가? 아, 그 줄거리는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그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말을 팔러 나갔다가 썩은 능금을 바꿔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잘했다고 그거 참 좋다고 계속 이제 신뢰를 주면서 그런데 결국은 그거에 정말로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이지민 연출님 작품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어딘가 반짝이라는 작품의 연출을 어딘가 반짝에 예, 연출하고 쓰고 또 이제 연기까지 하는데요. 어딘가 반짝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외모와 다이어트. 제 얘기예요. 너무 살 빼고 싶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성인 거 아닌가요?
근데 결국 살을 빼나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살을 빼고 싶은, 그러니까 오디션에 계속 떨어지는 소녀가 있는 거예요. 네. 배우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은 나의 외모 탓이다. 그래서 외모를 바꿔주는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법사에게 외모를 바꿔달라고 이제 부탁하면서 벌어지는 이제 이야기예요.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박영일 출연. 이게 네. 그거 참 좋다가 그 1인극이에요. 네네, 1인극이요. 이 방정환 이야기를 다루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아, 그 계기는 우리 이제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저희 그 아시테이지에서 올해가 어린이 어린날 예, 100주년 기념 해잖아요. 방정환 말맛 창작소라는 행사를 예,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1인극으로 여러 팀들이 예, 참여를 했었고 네. 아까 그 박영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방정환 그 씨를 기리는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이 선보였는데 지금 저희 이번에도 네 편의 작품이 아시테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어린이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 때는 알지만 예, 잊혀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왜 소중한지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시테이지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그 의미를 살리고 예, 작품으로 표현하자라고 제가 역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이번 저희 그 아시테이지 국제여름축제 포스터인데요. 여기 그 뭘로 보이세요? 저는요 이거를 처음에 야 사자의 뒷모습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코끼리라고? 저도 사자인 줄 알았어요. 아, 이 작품이 그 설치 작가 이정윤 씨의 작품인데요. 네. 이분이 원래 그 시그니처로 코끼리를 많이 형상화해요. 저희 이번에 축제 기간에 아르코 예술극장 그 로비 오시면 네. 네, 노란 코끼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저는 아동극은 약간 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은유적이고 더 상징적인 것들을 표현 방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찾아가는 재미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팀 단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 문. 네네. 야, 극단 문 1인 대표 체제 극단. 이 극단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일단은 이제 1인 극단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하고 이제 연출 분야를 맡고 있는 저 그리고 기술 감독을 하고 있는 제 이제 오래된 동료. 극단은 이제 201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처음 공연을 했는데 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현주 이름도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이현주라는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공연을 보고 이제 팬이라 그러면서 이제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고 편지를 써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그치고 지금 나이가 보면 꽤 있겠네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끊겼어요. 어느 순간 이제 끊겼고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 있던 한 사람의 관객이 나를 보고 기뻐하거나 감동해 준다면 나는 그 1인을 위해서 공연을 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공연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어린 친구들이 공연을 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 청소년이 돼서도 공연을 볼 수 있고 그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더 공연을 찾으러 가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작은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단 비역역 공작단.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B급 유머, B급 코드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광고 기획사 하시는 분 중에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되게 유명한 광고 이제 기획 회사가 있는데 저는 그 광고를 너무 재밌어 하거든요. 저는 그 이름 자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그래서 극단 이름에 극단이 안 들어가고 뭔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조금 그리고 여기가 뭐 하는 데지? 요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고요. 영역과 경계를 이제 그 구분 짓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을 만나고 싶다.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1인 극단이에요. 그럼 대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명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썩은 능금을 바꿔 가지고 왔을 때 할머니가 한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저,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한 모션이 있거든요. 영감, 우리 이렇게 썩은 능금이 많이 생겼으니까 우리한테 구워줄 썩은 능금 한 개도 없다는 그 선생한테 썩은 능금을 얼마든지 구워줍시다. 그 참 좋다. 와! 근데 좋네요. 아니 되게 마음 착한 할머니. 네, 그래서 할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잘 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다음 우리 이지민 연출님의 작품의 명대사 한번. 다들 모이셨군요. 이 미스테리한 공간으로 초대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때도 아닌 바로 이 시간.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 공간,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여러분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치크 치크 치크.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작.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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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크. 오셨군요.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작품에 대해 한마디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믿음. 네? 행복은 믿음이다. 아, 작품 제목이 아, 그거 참 좋단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행복은 믿음이다. 아, 그러니까 그거 참 좋다는 아, 다시 할게요. 그걸로 네, 다시. 행복한 믿음이다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게. 그거 참 좋다는 행복한 믿음이다. 방금 전에 내가 한 얘기거든요. 원래 너 뺏겨 먹는 거. 그렇지. 내가 한 얘기를 그냥 바로 그냥 뺏어 먹네. 그럼요. 자르지 말고 다 해야 이렇게 됐다라는 거. 행복한 믿음이다. 아, 나 근데 그것만으로 진짜 다 설명이 되네. 네네. 이 작품이. 어딘가 반짝은 그로테스크하고 엉뚱하고 유쾌한 연극이다. 아.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없는 방송이었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굉장히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뭔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그 어린이 극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연극을 소개하는 이 방송에 나올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김동연 배우님이 그동안 진행해 오신 거 이렇게 쭉 봤는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들도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극단 문입니다. 엄청 긴장하고 왔는데 하나도 긴장 안 하죠. 근데 이제 김동연 배우님께서 너무 분위기도 잘 풀어주시고 이게 다른 분들이 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해서 좀 많이 좀 긴장이 좀 녹아내린 것 같고 되게 박영희 배우님께서 엄청 되게 멋있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약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지만 잘 편집해 주시리라 믿고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 다른 작품들도 다 너무 재밌으니까요 꼭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 많이 보러 와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자, 7월에 올라가는 공연들도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처전입니다. 제5회 페미니즘 연극제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극단 문 제작했고요. 대학로 나온시어터에서 합니다. 연출 정진세입니다. 240-245 제5회 페미니즘 연극제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박은호 제작이고요. 대학로 나온시어터에서 합니다. 연출 전서화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극단 열린극장 제작이고요.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이효숙입니다. 화성은 빨갛지 않다.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극단 해보마 제작이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황준형입니다. 한성의 이발사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창작집단 라스 제작이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신명민입니다. 임대 아파트입니다. 극단 드림랜드 제작이고요. 연호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김강현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극단 무아지경 제작이고요.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3관에서 합니다. 연출 김성진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